5월생, 이제 8월생, 9월생, 10월생. 요 분들이 이제 하반기 운세가 좀 좋고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해년이 되지 않을까. 누구 마음에 로또 맞듯이 로또 맞는 해가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청왕만 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2023년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오늘부터 쭉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하반기 운세에서 선생님이 가장 좀 기대되는 띠 중 하나를 뽑아주신 우리 토끼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토끼띠 분들은 지금까지 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을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년에 진짜 개명에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토끼띠 분들이 뭐 활발 있게 이제 활동성 있게 움직이는 그런 해년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초반기에 운이 없으면 중반기, 하반기, 초중 하반기로 갖다 나누잖아. 나누는데 초반기에 운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 한 해가 다 운이 없는 건 아니야. 또 그 사람에 따라서 생일에 따라서 중반기서부터 괜찮을 수가 있고 하반기서부터 괜찮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하반기 운세를 본다면 5월생들이요. 5월생, 이제 8월생, 9월생, 10월생. 요 분들이 이제 하반기 운세가 좀 좋고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해년이 되지 않을까. 뭐 누구 마음에도 로또 맞듯이 로또 맞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 얘기는 제가 분명히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토끼띠 분들이 성향이 좀 굉장히 온순해요. 온순하면서 마음이 갖다 여린 사람이 많거든. 마음이 독하게 구는 사람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남으로 해서 배려심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상처를 많이 입고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 상처를 입은 만큼 또 이제 성숙해져가면서 능숙능날해지고 내 후손들이 더 잘되고 나이 잡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내 후손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막 공을 많이 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 토끼띠 분들이 올해 하반기 2023년도 하반기에는 뭐 대운을 갖다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고 살아왔고 어느 누구나 다 마음고생은 다 있어. 굴곡은 있어. 높낮음이 있어야지 되지 평등하면 재미가 없잖아, 인생사가. 근데 이게 굴곡이 너무 심한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띠별로 내가 여지껏 저기서 본다고 하면 토끼띠 분들은 그렇게까지 힘들게 그런 너무 모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고 이런 사람은 좀 드물어. 좀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러나 내가 뭐 모든 것은 이제 계획은 누구나 다 하지만 어느 때는 내가 마음대로 판단을 이 판단력이 느려져 갖고 남을 좀 이렇게 따라가는 역량이 좀 많아. 그러다 보면 내가 좀 이득도 본다 이제 손해 보는 확률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올해 하반기 때서부터는 나를 지키고 내가 탄탄대로로 해가지고 요거를 잘 이제 리더를 해갖고 했으면은 더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반기에 올해 갖다 이 대운이 들어오는 해년이고 요 운을 잘 가는 해를 잘 보내놓고 하면은 내년에 갖다 그래도 요 용해에는 더 활발하게 뛰고 다닐 수가 있다. 뛰는 약하지만은 내년에 세잖아. 네. 그래도 올해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활동성이 활발해진다는 뜻이야. 근데 그동안에 마음고생들은 갖다 많이 했고요. 또 생활력이 강하고 뭔가를 확실하게 잡으려고 하는 의욕이 있으니까는 뭐요 모든 게 그 핵심으로 따라주지 않을까. 그래서 토끼띠 분들 뭐요 이렇게 초반에 운이 없었다고 하시지 마시고 아 운이 앞으로 열리고 있구나. 아직 그 운이 안 닿았으면 아 나는 이렇게 그냥 말년에 운이 하반기 운이 참 좋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반기 운세 토끼띠 분들 선생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운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직장에서 운도 있고 사업에서 운이 뭐 직장운 특히 이제 직장에 이제 이동을 뭐 하는 이 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 있는 데서 직책이 올라가거나 뭐 월급이 오르고 진급이 오른다거나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 또 이제 혼인 문제 이제 있어갖고 얼큐설켜서 안 된 사람들도 수월하게 혼인 문이 열린다. 올해 만일에 혼인을 못하면 내년에는 갖다
뭐 90% 100%는 없잖아. 99%는 혼이나 문이 갖다 열려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 운이라는 것은 나를 갖다가 이 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운을 잘 잡아야지 돼요. 이걸 갖다 소홀히 해버리면 그 운을 놓쳐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토끼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내 운이 들어 있으니까 뭐요 잘 뭐 이 머리를 쓰셔갖고 그 운을 잡았으면 어떻겠나. 그리고 뭐 이렇게 만났던 인연, 인연이 갖다 부족해서 헤어진다고 해도 새로운 인연의 문이 열려 있어서 내 앞에 새로운 배우자가 또 나오고 이런 해년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오는 해를 더 내가 활발성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끼띠 분들. 예. 그리고 이분들 아무래도 가장 더 궁금해하는 부분이요, 선생님. 금전의 운이지 않을까 싶어요. 금전의 운이지. 어느 누구나 다 금전의 운이야. 근데 금전의 운도 풀려. 오, 다행이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보편적으로 하반기에 내가 운이 좋다 그러잖아요, 토끼띠 분들이. 고기가 물을 만나는 격이다. 아까 악으로 갖다 붙을 수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정월생, 2월생 분들은 좀 많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또 인간으로 갖다 이렇게 구설도 타고 좀 많이도 힘들고 나를 따라줘야지 되는 사람이 나를 배신도 하고 이런 적에는 인간의 풍파는 조금 겪었지만 그래도 하반기 운에는 그런 걸 다 모면해갖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쭉 그래도 말씀해 주신 거는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생일 따라하고 시하고는 또 틀리겠죠. 그런 변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이나 또 상담 통해서 좀 될 것 같습니다. 토끼띠 분들 마음껏 뛰시고 올해 갔다 그냥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학만 신이었습니다.